이번 에피소드에는 나머지 모듈들, 퀴즈 외에 나머지 퀘스천과 리스판스 템플릿 요세 가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실수로 퀘스천 이걸 지워버렸더랬었죠. 다시 살려놨습니다. 퀘스천부터 볼까요? 퀘스천이 비교적 조금 복잡한 편인데 에스크드, 그다음에 Substitution 템플릿 써 새로운 Constructor 펑션 Constructor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InnerMap Build Substitution 돼 있어요. Build Substitution 얘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만드는데 Choices or Generate List이면은 리스트인 경우 이게 두 번째 뭐에 이 아규먼트가 리스트인 경우 얘가 되고 그렇지 않고 펑션일 경우에는 얘가 얘를 통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Build Substitution 발음하기 힘드네. 이게 그러니까 generating question. question. 그리고 evaluate에서 template 요거 들어있죠. evaluate template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 없다 싶어서 그냥 지워버렸는데 원래 있는 내용을 살려놓을게요. 살려놓아서 보자. 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컴파일 돼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evaluate에서 이런 부분 있는데 요거는 템플릿 때문에 그래요. 템플릿에 보시면은 이렇게 ex compile string 돼 있습니다. 이게 렌더링이 들어 있어요. 렌더링.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이건 코어 모듈이잖아요. 코어 모듈은 비즈니스 로직이지. 렌더링 이건 뷰 모델 컨트롤러 뷰할때 얘는 뷰 모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될 일은 아닌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가 다시 리팩터링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리스판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다음에 퀘스천 리스 템플릿 이렇게 저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동작되는 걸 한번 보죠. 보면은 퀴즈에 이렇게 밑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것들 같이 요 예제로 한번 구동시켜 볼 거예요. IX 뭐예요? IX SMIX 들어가서 아니죠. CD function call 들어가서 IX SMIX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에러가 떴네요. mix config master core keys에서 missing terminate. 그렇죠. 얘 때문에 에러가 떴습니다. 다시 돌리고. ix 모듈 현재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한번 돌려보죠. 먼저, alias부터 합니다. alias master core template quiz response.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alias 왔고.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가 어디 있는 건지 아니니까 요거예요. 요 제너레이터. 어디 있나요? 제너레이터 템플릿 그런 퀘스천에 들어 있던가요? 제너레이터가? 템플릿에 들어 있네. 제너레이터를 템플릿에 넣는다. 요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너레이터 얘기는 퀴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리팩터링 할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죠. 위치가 적절한지. 그래서 템플릿의 제너레이터가 하는 역할에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건데 템플릿 자체에서는 문제를 만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템플릿에 넣는 게 맞나 어떻나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줬습니다. left 1 2 right 1 2 해서 left에 1 2 중에서 랜덤하게 뭔가를 하나 숫자를 정하고 right에서 1 2 중에서 랜덤하게 뭔가 하나 숫자를 선택해서 얘와 얘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봐라. 그래서 학습자가 정답을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템플릿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진 않겠죠. 근데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너레이터 체크입니다. 체크도 이렇게 펑션을 줬어요. 펑션에서 Substitution입니다. Substitution과 Answer. 그러니까 요건 우리 서버가 우리 시스템이 정답을 도출하는 거고 얘는
학습자가 정답을 제출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은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같으면은 맞춘 거고, 다르면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체크는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마찬가지, 체크 넣어주고, 펑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체크, 고, 퀴즈입니다. 퀴즈는 요렇게 해서, 새로운 퀴즈를 하나 만들고, 퀴즈에다가, 제너레이터예요. 퀴즈 제너레이터. 퀴즈 컨스트럭트입니다. 컨스트럭터. 하고 퀴즈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타이틀 템플릿 좀 비어 있고 마스터리가 2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리 2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2로 잡죠. 나중에 3으로 고쳐서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캐치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죠? 비어 있는 상태이고 퀴즈는 이렇게 하나 넣죠. 퀴즈. 퀴즈 제너레이트 퀴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다시피 이 화면에 뭔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일단 볼까요? 퀴즈. 그래서 타이틀이고 마스터리는 요렇고 템플릿을 추가하니까 어디션 제목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어디션에 거기에 템플릿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템플릿인데 이 템플릿 이름은 싱글 디지트 에디션이고 카테고리는 어디션 들어가 있고 그죠? 인스트럭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로우와 컴파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렌더링입니다. 뷰 모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 매크로에서 다룰 내용인데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로직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빼낼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체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랜덤하게 생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랜덤하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답을 제출하면은 그 답하고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한 문제의 정답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로직이죠. 그리고 현재 used는 없습니다. 없고 current question도 없고 last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record도 없고 마스터도 없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저 리코드에는 이제 우리가 템플릿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개 쓸 거니까 각각의 그 템플릿의 점수들 그죠? 점수 연속적으로 몇 번을 맞췄는지 그걸 기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구성은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이고 조금 줄여놓고 다음에 퀴즈에서 select question 여기서 이제 특정한 템플릿의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이제 유저들 필드로 옮기는 거예요. 볼까요? 일단 select question 했습니다. 하니까 요렇게 뭐가 또 복잡한 구성이 되어 있죠. 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템플릿은 인증과 동일합니다. 타이틀이고 여기까지 어디션에 이런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used 아니죠. 여기네. 자, 이중과 동일한 모습이죠. 여기까지 위에는. 그리고 쭉 내려와서 current question 이렇게 돼 있어요. current question. current question까지 왔고 아직 used까지는 안 건너왔습니다. 그죠? used는 안 건너왔고 current question에 물어본 게 랜덤하게 left 1, right 1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ask든 요렇게 물어봤다는 요것도 뭐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 current question에 들어가 있는 question의 필드 중에 템플릿에 지금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템플릿이 들어와 있죠. 그죠? 쭉 들어와 있고 그리고 generate와 check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직 used로까지 건너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단계에서 used로 건너갈 거로 봤는데 안 건너갔군요. 리스판스 그렇죠. 리스판스를 해야지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니까 아직까지 유저도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넣어주고 그리고 리스판스 이제 유저로 건너가게 되겠죠. 리스판스를 제출했을 때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요. 리스판스를 학습자가 만들었습니다. 학습자가 이런 리스판스를 1 플러스 1 해서 답을 제로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체크로 없어. 우리 체크로 해보니까 좀 전에 봤던 체크 펑션이죠. 그걸로 보니까 false로 뜬 거죠. 그죠? 여기까지 로직은 간단한 거니까 어렵지 않죠. 따라오는데 두 번째 이제
이제 리스판스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은 유저들로 그 템플릿이 넘어갈 거예요. answer question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바퀴 부분 쭉 올라가서 뭐가 복잡합니다. 자, answer question 하니까 title, mastery 여기까지 위에 동일하고 그죠? audition이고 audition에 이게 user들 이게 answer question 했는데도 audition에 얘가 계속 남아 있네요. 난 얘를 치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우는 게 맞을 텐데 남아 있습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 user들에도 비어 있어요. 왜래? current question, ask도 똑같고 뭔가가 이게 좀 매끄럽지 않네. last response, response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틀렸고 그리고 record는 맞춘 게 아직 없으니까 여전히 제로고 master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로직 연결이 왜 여기까지 되고 있나요? 틀렸을 때는 그렇군요. 틀렸을 때 유저들로 건너왔는데 틀린 경우에는 그러네요. 일단은 봅시다. 만약에 if a user present a false answer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the template is does not이라 그래요. does not move from template to user 옮겨가지 않아요. template field입니다. field에서 to use the fields 일단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퀴즈 레코드를 보니까 레코드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틀렸을 경우에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정답을 한번 제시해보죠. 다음에는 퀴즈. select question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됐나요? 이번에는 1-1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죠. 지난번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였고 이번에 새로운 퀘스천. 새로운 퀘스천. 그런데 퀘스천 지금 퀘스천입니다. 이번 1-2가 나왔죠. 그죠? 그런데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 퀴즈 커런트 퀘스천의 에스크드. 요 1-2가 딱 뜰 거예요. 볼까요? 1-2. 이렇게 표시됐죠. 1-2. 그리고 자, 답 합니다. 답은 3이죠. 3이 정답인데 마침 정답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우연히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랜덤하게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우연히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넣으니까 에스커드 퀘스천이고 예 복사해서 이번에는 트루가 됐습니다. 그죠? 트루가 됐으니까 트루가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퀴즈를 보자는 거죠. 퀴즈 answer question 아니죠. 맞춘 게 아닙니다. 지금 정답은 우리가 정답을 작성한 답안지를 작성한 겁니다.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해서 보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지금 functional programming이잖아요. functional programming이니까 OOP랑 다릅니다. OOP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퀴즈라는 데이터가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판스도 이렇게 하더라도 리스판스라는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FP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이 이렇게 할당, 베리어블에 새로 할당을 해야 돼요. 요거 OP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일 텐데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메모리 공간 엄청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입니다. Notice. Whenever change or update 뭐라고 할까요? part or all of data 어떤 데이터의 부분이나 전부를 변경시킬 때 그럴 때마다 must assign이라고 할까요? assign to the data to the variable, to the variable.
the same variable이라고 그럴까요? The same variable or another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struct map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map 있을 때마다 그 map을 바꿀 때마다 하나의 map이 있고 이 map의 필드를 빙의한단 말이에요. change a field 할 때마다 새로운 map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a new map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new map이 만들어지면 얘는 새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assign to its original 우리 원래의 original variable에 저장을 해줘야지 됩니다. a map variable이라고 합시다. a variable of a map 그죠? 그러니까 OP랑 달라요. OP는 하나의 맵을 담고 있는 배리어블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배리어블의 값을 변경시킬 때는 그 맵은 새로운 맵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어자인 그 배리어블에다가 새로 어자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FP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굉장히 뭔가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이유도 나중에 우리 살펴볼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앞에 퀴즈 다시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돼 있죠. 그리고 리스판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리스판스에 뭔가 값을 바꾸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이퀄 해서 어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어자인이 아니고 이건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인데 이 패턴 매칭에 대해서는 이 패턴 매칭은 또 마찬가지 펑셔널 프로그램하고 OP는 상당히 달라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전 과목에서 기초적인 엘릭스 수업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answer 하는 겁니다. answer 아직 answer 안 했죠? answer 했나요? 안 했네. answer 했습니다. 자, answer 하니까 이제 맞춘 답이에요. 정답을 제출하니까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디까지예요? 우와, 엄청 길죠? 엄청 깁니다. 여기입니다. answer 개수천 해서 자, 타이틀이고 addition 템플릿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템플릿 그대로 남아있고 요거 남아있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맞죠. 왜냐니까 마스터리가 2니까 그죠? 두 번을 연속으로 맞추면은 이 템플릿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보죠. 보고 그리고 쭉 내려왔어. 제너레이터 네,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고 유즈드에서 방금 그 템플릿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어디로 갔죠? used로 넘어와 있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사라졌습니다. 여기 왜 이렇죠? 여분이 좀 이상한데 로직이 used. 왜 그런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current question은 이거였고 방금 이 질문이었고 current question이 여기 밑에까지 쭉 연결되고 last response 우리가 방금 response 했던 내용이 요 response이고 그리고 record에서는 single digit addition 이 제목이죠. 여기 점수가 올해 1점이에요. 현재 1점. 마스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요 문제를 한 번 더 이 템플릿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죠. 그러니까 또 퀴즈 실렉트 퀘스천 해서 똑같은 과정입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실렉트 퀘스천 하고 지금 현재 새로 답이 역시 1 더하기 2예요. 그리고 그럼 다 똑같네 나머지 그러면은 퀴즈 다시 리스판스 하고 한 두 번 연속으로 맞췄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으로 맞췄으니까 이제 얘는 우리가 마스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터드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템플릿 그죠? 그리고 레코드는 이렇게 뭐예요? 좀 전에 있던 그 점수 1점에서 2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죠? 마스터 했으니까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볼까요? 쭉 봤을 때 여기입니다. 인사했어. used는 여전히 좀 비어 있어요. 아마 제가 코드를 좀 다루면서 이 used 부분을 좀 변경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문제를 만들었으면 문제를 만들 때 이미 유저들에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요 코드를 아마 제가 리팩터링 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모양입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코드에 제가 보기에 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온라인 커리큘럼 팀 주피터가 만들고 있는 온라인 커리큘럼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약간 리팩터링을 해보죠.